제 채널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. 오늘의 내용은 추억의 밥아저씨 명언입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실수한 게 아니에요. 그저 행복한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. 인생을 느긋하게 사세요. 그저 내버려 두는 겁니다. 그저 좋은 느낌을 가지고 행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. 여러분의 삶과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. 오늘은 정말 환상적인 날입니다. 살아있기에 좋은 날이고요. 생각해보니 매일매일이 살아있기에 좋은 날이죠. 밝은 색을 보이게 하기 위해 어두운 색을 써야 해요. 그림은 꼭 우리 인생 같아요.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좋은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. 당신이 그린 당신의 첫 인생은 꽤 괜찮은 인생입니다. 뭐라도 그렸다는 것은 거기에 덧칠을 하거나 새로운 색을 입히면 새로운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. 우리가 가진 것을 둘러보세요. 아름다움은 어디에든 있어요.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. 믿기만 한다면요. 너무 가까이서 보면 보기가 어려워요.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봐보세요. 무엇이든 직접 부딪혀보세요. 때때로 당신은 기를 쓰고 노력했을 때보다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언제든 실수해보세요. 생맹이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.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회색조로만 그려보겠습니다.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다가 집에 오게 되면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그때는 제가 원하는 세상을 마음껏 그릴 수 있었어요. 그 세상에서는 모두가 행복했어요.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겁먹지 말아요. 일단 시작만 하면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되더라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즐기는 거죠. 여러분이 인생을 정말로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 잘 해낼 겁니다. 자신과 세상이 좋다고 느껴진다면 그림에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. 이 세상에 한계란 없답니다. 오직 우리가 우리에게 한계를 두는 것 뿐이죠. 우리가 연습만 충분히 한다면 모나리자를 2인치 붓으로 그릴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. 어때요? 참 쉽죠?